기 시작하거든요. 곳을 잡고 무언가를 부른다?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엄마가 성분을 그 노래를 그렇게 무슨 그게 혹시 도대체 곳을 어떻게 연주를 한다는 건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던 그때 어두운 공원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괴한 선율. 슬픈데요? 도대체 누가 이 늦은 시간에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수상한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본 제작진. 바로 그 순간. 현악기 소린데. 저는 현악기 같은데요. 여기 사람 아니에요? 어디? 저쪽에. 멀리 보이는 검은색 형체의 무언가. 확실히 움직임 사람 같기도 한데.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왜 밤에 그러세요? 부는 거예요? 발부터 머리끝까지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인 수상한 남자.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오늘 우리가 찾던 주인공? 숨을 죽이고 다가가 보는데 필인가? 여기요, 실례합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한 남자. 이끄! 이끄 놀래라! 뭐요? 아, 이 밤 공기가 굉장히 좋고 시원해서 여기서 나와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선량한 분이세요. 연습이요? 네. 인상 참 좋으시죠? 네. 네. 아, 소, 이 이거 이거요? 네. 이건 깔때기. 긴 호스와 깔때기가 연결된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이 두 분은 뭔가요? 그냥 악기가 아니세요? 보시기에 깔때기하고 호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연주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의심스러워하는 제작진을 위해 다시 한번 연주를 해 보이는데. 많이 다하는 이 동요가. 진짜 깔때기로 연주가 된다. 손가락으로? 우와, 저거 어떻게 되죠? 하나 불러드릴까요? 아니, 다른 곡도 돼요? 네, 지금 이제 밤이잖아요. 그래서 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곡이 있는데요. 밤하늘의 트럼펫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군인들에게 달콤한 취침 시간을 알려주는 니니 로스의 밤의 네. 트럼펫. 취침 나팔이에요. 취침 나팔. 오호, 심지어 트럼펫 소리와 비슷하기까지. 그렇다면 이 악기는 깔때기 트럼펫? 에이, 군대 때 생각나네. 나는 조금 짧게 다녀왔지만. 와, 야, 진짜 이게 딱 어울리네요. 네, 멋있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입에다 대면 소리가 나거든요. 아이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도 아니고 입에만 대면 뭔 연주가 다 된대. 다음날 다시 깔때기 트럼펫 연주자를 찾아가 봤는데 과연 어떤 연주가 가능하려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에 대면 뭐든지 분다는 주인공. 일단 그 도구를 쭉쭉 꺼내봐 주시는데. 에이? 주전자? 아, 근데 그저 내놓는 것들이 역수상한데. 이게 그 연주 가능한 악기들이에요? 의자까지. 네, 제가 어저께 그 여러 도구들 줄 줄 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다 요 도구들이에요. 주전자, 물 조리개의 의자까지.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녀석들로 연주를 해 보이겠다는데 진짜 가능할까? 우리 금관악기가 이제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질이 이제 금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금관악기처럼 이렇게 좀 따뜻하고 뭔가 밝은 음색이 예, 나는 그런 재미있는 도구예요. 잔잔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주전자에서 울려 퍼지고 진짜 주전자 속은 텅 비어있는데 진짜 연주가 되네. 야, 주전자로 들으니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요거. 음을 어떻게
되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도구거든요. 둔탁하면서도 코믹한 소리가 나는 도구예요.